방송을 어디 가는지 알아나? 야, 아빠 여기 너 공부 매우 잘했는지 너 잘 모르지, 엄마? 지금 기다리고 있어. 너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. 동네 분들이 다 나오셨다, 다 나오셨어. 저 벌써 나와서 다 기다리고 계시네. 저기 봐라. 저 인사 잘 드리고. 저기 봐라, 자. 여기가 어디냐면 사과 대추 농장이야. 사과 대추 농장. 자, 인사하고.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양태환이. 야, 반갑어요. 어우, 잘 지냈어? 와, 아이고, 엄청 컸다요. 아, 벌써 1년 만에 보니까. 자, 빨리 가세요. 어우, 역시. 대표님, 그 기왕에 또 뭐 태환이하고 저한테 또 오랜만에 연락도 주시고 태환이를 또 보고 싶어 하시니 그냥 올 수는 없고 이제 또 기타래도 태환이 주 종목인 기타래도 이렇게 가져와서 연주래도 해드리려고 왔는데. 고맙습니다. 예, 그럼 저 또 농장 주변에 또 아시는 인맥 태환이 온다고 해서 또 대표님이 또 여러 사람들 이렇게 연락도 해주셔서 많이들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태환이 연주 영상 연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, 이제? 예, 본격적으로, 예. 잘 감상해 주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양태환 군이 여기 늘품 농원을 찾아줬는데 온 김에 우리 연주 좀 한 곡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자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
자, 태환이 연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? 좋아요. 좋아요. 너무 잘해요. 네, 이렇게 저 산행 오셨다가 네. 생각지도 않은 음악 들어보시니까 네. 너무 좋으시죠. 네. 이게 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. 공연 문화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네. 실제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 음악이 저 우리가 저 편안하게 살았던 시절이 굉장히 그리워지고 맞아요. 사람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네. 못하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 오늘 다 마스크 완전 무결하게 다 착용하시고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는데 예, 태환이 연주 한 서너 곡 더 해드릴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서 좀 즐거워해 주시고 예,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잘 온겠네. 네, 감사합니다. 예.
감사합니다. 자,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자, 잘 키우셨네요. 야, 사과만 하네. 애기 주먹만 하는데. 아, 맛있겠다. 야, 대단하네요. 네, 큰 박수 불러요. 네. 아, 이렇게 보내요. 이걸. 와, 잘 먹겠습니다. 와, 완전 좋다. 와. 몇 날 며칠을 여기 농장에 와서, 땀 흘려서 갖고 온 대추입니다. 오, 맛있어요. 네. 오,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일로 오세요. 네? 랍스터. 응. 랍스터 보세요. 야, 맛있네. 엄청 크네요. 탁구공만 해. 아니, 이거 택배로도 보내줘요? 전 주인 아닙니다. 응? 저 주인 농부님한테. 저기 계시네. 농부님한테. 네, 보내줘요. 보내줘. 이거 택배로 신청하시면, 예. 응.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. 그러면 바로 저, 네. 택배가 가능하되니까. 아, 맛있다고? 맥주 너무 잘 맛있네요. 너무 맛있어요. 태화라면 저희 화천군에 같이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 한 사람으로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그 친구가 또 저희 농장까지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로서는 뭐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열심히 또 태화니의 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좀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. 맞습니다. 그게 또 만약에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잃게 된다든지 소비자분들이 그러면 정말 정말 굉장히 예 맞습니다. 괜히 제가 태환이 아빠로서 아들내미 데리고 이런 데 방문해서 이런 그 농산물들 홍보나 하고 다니고 뭐 유튜브 생활을 지금 한 꽤 오래 했죠, 태환이가. 근데 이런 영상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. 네. 사실, 예, 아무튼 뭐 대표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하여튼 최대한 소비자분들이 보면서 야, 저거 한 팩 주문해서 먹어보고 싶다.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. 저도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. 예. 뭐,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. 네, 잘 될지 감사합니다. 예.